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모스워드 2016 제1단원 전체적인 시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스 시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YBM 사이트로 들어왔습니다. 자, 보면은 사이트 주소가 ybmit.com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외에도 많은 시험들이 보여지는데, 우리가 모스 시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시험 소개라는 부분에 보면 모스가 있습니다. 모스 한번 눌러볼게요. 예. 그러면 이제 모스 시험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고 있고, 모스 시험은 필기 시험 없이 실기로만 테스트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스가 활용되는 부분은 이렇게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모스 활용 기업 및 대학은 어디가 있을까?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러면 이제 직원 채용을 할때 가산점을 주는 데가 있고요. 네. 인사 고과를 해주는 기업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하나씩 보면 는 자격증 종류를 보겠습니다. 자, 자격증은 엑셀, 아웃룩, 파워포인트, 액세스, 워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목별로 여러분이 시험을 선택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2016 마스터 자격증 기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2016 마스터다라고 한다면 워드의 익스퍼트, 엑셀의 익스퍼트, 그다음에 파워포인트, 코어, 아웃룩 이런 다섯 과목이 보이죠. 자, 이 중에서 네 개의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면 마스터 자격을 얻게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밑에는 하위 버전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모스 시험은 천점 만점으로 진행이 되고, 시험이 종료됨과 동시에 성적표가 발급이 됩니다. 네, 합격 점수는 과목과 레벨별로 다르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성적표가 나오는데요. 성적표는 취득한 점수와 또 합격, 불합격 여부, 네, 그 다음에 기능별로 몇 프로의 성취도가 나타났는지 그것에 대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목별 평가 항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드 2016입니다. 코어와 익스퍼트 두 개가 지금 보여주고 있고, 50분 동안 시험을 보게 되고, 만점은 1000점입니다. 1000점 중에서 70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되는군요. 그래서 워드에서는 이제 워드 코어에서는 문서 만들기 관리, 텍스트 단락 구역 서식, 표및 목록 만들기, 참조 적용, 개체 삽입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워드 2016 익스포트에서는 문서 관리 공유, 자, 그죠? 공유라는 개념. 고급 문서 디자인, 서식 스타일, 고급 참조 만들기, 그다음에 사용자 지정 워드 요소 만들기, 매크로 블러, 사용자 스타일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엑셀 한번 눌러볼까요? 네, 엑셀은 얘도 엑셀 2016도 코어와 익스포트 두 개로 나누어서 시험 보고 있고, 50분 동안에 1000점 만점으로 시험을 보고 있고, 700점 이상이면 네, 합격이 되겠습니다. 네, 2016 엑셀 네, 2016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어에 보면은 통합문서, 워크시트 만들기, 셀 범위 관리, 표 관리, 수식 함수 적용, 차트 개체 만들기가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익스포트에서는 통합문서 관리, 사용자 지정 서식, 고급 수식 만들기, 고급 차트, 테이블 만들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볼까요? 네, 파워포인트. 마찬가지로 50분 동안 천점 만점으로 진행이 되고 파워포인트는 코어만 존재하게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이 나올까?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슬라이드 삽입, 서식, 네. 슬라이드 정렬, 그룹화, 옵션, 보기, 인쇄 이런 것들이 나오고 텍스트, 도형, 이미지 삽입, 서식 지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나오고 있고 테이블 만들기, 차트 만들기, 스마트 아트, 그 다음에 미디어 삽입하는 거, 오디오라든지 비디오 삽입하는 거, 전환과 애니메이션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여러 프레젠테이션 관리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액세스 한번 봐볼까요? 액세스 2016도 코어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작성 관리, 다음에 테이블 쿼리, 다음에 폼, 보고서 이런 것들을 만들고 편집하고 네,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웃룩입니다. 네, 아웃룩도 역시나 코어만 존재하고 50분 동안에 천점 만점으로 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아웃룩 환경 관리하는 것, 메시지 관리하는 것, 일정 관리하는 것, 연락처, 그룹 관리하는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사용자들은 모스에 대해서 어떤 게 궁금할까? 뭐 모스 FAQ를 받아볼까요? 네, 그죠? 이렇게 나와 있죠. 많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자, 나와 있습니다. 마스터 인증서를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세 개의 마스터가 있습니다. 인증서 취득을 위해서는 모두 같은 버전으로 취득해야 됩니다. 엑셀 2016, 워드 2016 이렇듯이 같은 버전으로 취득을 해야 됩니다. 자,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워드 익스포트, 엑셀 익스포트, 파워 코어는 필수로 선택을 해줘야 되고, 액세스와 아웃룩 중에서 한 과목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자격증 수령 주소 변경은 가능한가요? 합격한 다음에 또 이런 걱정을 하겠죠. 네, 변경, 네, 변경할 수 있어요. 라는 거, 이제 목록 잘 읽어보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것들도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또 시험 일정 여러분 궁금하죠? 시험 일정은, 1년 계획표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화면에서 그때그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효기간 궁금하죠? 네. 자, 유효기간이 없다라는 거죠. 한번 시험을 봤으면 평생 유효합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스 시험에 대한 소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모스에 보면 모스 소개에 대해서 봤고 샘플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대면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예, 실행해서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016 자세히 알아보기 한번 살펴보면 2016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6은 소규모 프로젝트 다수를 해결하도록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라는 거고 50분 동안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완료해야지 합격이 가능하다. 그래서 하위 버전보다 더 폭넓고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지 진행을 할수 있다. 업무에서 바로 사용하는 이제 실무 중심의 문제와 기능들로 구성되었다. 시험 종료 후에 바로 시험 결과 확인할 수 있고, 네, 자격증 확인 가능하고, 성적표에는 취득 점수, 합격 여부, 몇 퍼센트 성취도, 이러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을 분석해서 심화할 수 있습니다. 자, 모스 2013과 모스 2016을 구분해 본다면, 모스 2013은 대형 프로젝트 해결에 중점적인 데 비해서, 모스 2016은 소규모 프로젝트에, 해결하는 데더 적합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면은 마스터를 취득하는 기준, 엑셀, 워드는 익스포트, 파워포인트, 필수로
필수로 취득해주고, Access와 아웃룩은 선택해서 취득해주면 돼요. 그러면 총 4개가 되죠. 그래서 마스터를 위한 자격증의 총 개수 4개 이상이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화면 구성입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화면을 볼 때의 화면입니다. 문제가 나오는 화면이 있고, 처리하는 화면이 이렇게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문제 화면에서 볼때 이동 막대를 확실하게 눌러서 문제를 끝까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보면은 이제 여기서 수험자 가이드라고 보여지죠?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시험 보는 진행 절차입니다. 고사장 도착 15분 전에 도착을 해서 응시자 명단을 확인하고 또 신분 확인을 받고 좌석 배치를 하고 주의사항 전달을 받은 다음에 모의 시행을 한번 같이 해보고 응시자의 정보를 입력을 하고 시험을 이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창은 하단에 위치가 되고 남은 시간과 문항 수가 표시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버튼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다라는 버튼은 문제를 아직 덜 풀었어요. 그래서 그냥 다음 문항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다시 풀기는 뭐냐면 내가 현재 이 문제를 풀고 있는데 다시 풀고 싶다, 그죠? 처음부터. 2번 문제를 풀고 있는데, 2번 문제를 초기화시켜서 2번 문제를 다시 풀고자 할 때, 사용이 됩니다. 현재 문서만 다시 푸는 겁니다. 건너뛰기는 뭐냐면, 문제를 풀다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 끝까지 풀고, 나중에 와서 다시 풀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건너뛰기를 해주면 돼요. 다음은 뭐예요? 문제를 내가 정확한 답을 맞추면 저절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문제를 완료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거죠. 이거는, 네. 그리고 이제 다시 풀기와 건너뛰기는 이제 다시 풀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시험이 종료가 되면 성적표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은 과목당 15문제에서 40문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코어, 익스포트 둘다 50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시간이 만료되면 시험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그때까지 푼 문제에 대해서만 채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험은 100% 실기시험으로 진행이 되고, 바탕화면에 보통은 오피스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을 시켜서 이제 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컴퓨터로 채점하는 겁니다. 신분증 지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인정하는 신분증이 있습니다. 주민증, 운전면허증, 여권인데 기간 만료 전 여권입니다. 공무원증, 장애인 복지카드, 이런 걸 대고요. 네. 그게 이제 대학생과 일반인들입니다. 네, 초등학생은 여권, 주민등록 등 초본, 건강보험증, 청소년증, 또 중학생들은 학생증인데 여권, 청소년증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군인인 경우는 공무원증, 모수시험 신분확인증, 사관생도 신분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기간 만료 전 여권, 국내 거소 신고증, 이러한 것들을 신분증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여기에 없는 신분증은 이제 시험 규정상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특히나 여러분 실수하기 좋은 게 대학교, 대학원의 학생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사원증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격증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진이 부착된 신용카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신분증, 이런 것도 모두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는 신분증의 범위가 학교, 자격증별로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해당되는 자격증을 응시할 때는 항상 이렇게 인정되는 신분증을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되겠죠? 네.
시험센터 안내 한번 보여볼까요? 네, 그러면 이제 전국적으로 있는 시험센터를 볼 수가 있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시험을 보게 됐다, 연락처가 있고 약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도 참조를 할 수가 있고, 여기서 또 시험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요. 네, 시험 접수해서 이제 회원 가입을 먼저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이동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모스로 한번 가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네. 자, 저희가 다한 번씩 봤던 내용이군요. 네. 그죠? 그다음에 단체 접수에 대한 내용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또 회원 가입을 할때 인증에 좀 문제가 되는 경우 사용하는 전화번호 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스 시험에 대해서 네, 살펴보았고요. 다음 단원부터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